저도 어떤 분이 수상하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수혜 씨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47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주연상은 잠시만요. 아저씨의 원빈님 축하드립니다. 네. 원빈 씨는 옆집 소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아저씨 역을 맡아 이전까지의 여린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화려한 감성 액션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원빈 씨, 예. 아, 진짜 이렇게 상을 탈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원빈 씨, 예, 소감 한 말씀. 이번에는 저 위에 계신 팬들을 위해서 고개를 좀 들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에게 배우라는 단어는 뭔가 많은 고민을 주고 또 아직 많은 숙제를 저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함께했던 이정곤 감독님, 그리고 새로운 양,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배우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아저씨의 진심과 또 열정을 믿어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